비비의 야구방망이 입체. 짠. 비비의 표창. 비비의 표창은 귀여워요. 비비의 야구방망이, 비비의 표창. 비비의 표창. 비비의 브로치. 비비의 귀걸이. 방망이의 검정공. 원하는 걸로 붙이면 돼요. 비비의 표창은 색종이 4장이 필요하고요. 보라색, 비비의 색으로 4장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비비의 풍선껌, 비비의 옷의 별브로치. 이 4가지 색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우선 4장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접거든요. 쉬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한번 또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또 반으로 접어주면 완료예요.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놔주세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만들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네모 접기를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길쭉한 거를 또 반으로 딱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두 개. 그 다음에 비비의 풍선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러면 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접었으면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완성. 세 개. 비비의 별 브로치. 뒤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 상태 그대로 또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길쭉하게 만들어졌으면 길쭉한 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짠! 완료! 네 개를 다 접었으면 하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거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벌려서 이쪽 첫 번째 잡고 있던 거를 사이에 끼워주고 이렇게 사이에 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핑크색을 사이에 넣고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쪽에서 하늘색을 벌려서 지금 만든 거를 끼운 다음에 하늘색을 덮어주세요. 덮어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진한 보라색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사이에다가 하늘색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손으로 살살살살 잡아 당겨주면서 고정을 이쁘게 시키고 짠! 뷔비의 배창 완성! 짠! 그런데 여기다가 브로치를 붙여줘도 되고요. 비비의 귀걸이 귀걸이를 붙여줘도 되고요. 비비의 야구 방망이에 공을 붙여줘도 돼요. 비비의 귀걸이를 자이로 오려두었는데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비비의 깜찍한 귀걸이를 붙이고 짠! 비비의 표창 완성! 여기까지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